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햅틱 콘솔. 지금 상자에 있는 이미지를 보셔도 게임 컨트롤러처럼 생긴 걸로 보이실 텐데, 이 제품은 단순히 게임 컨트롤러가 아니라 소리를 진동으로 변경해서 실제 잡고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진동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는 박진감이나 아니면 현장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좀 더 실제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외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파우치가 제공이 되는데 하드케이스라서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요. 햅틱 콘솔, C타입 케이블, 설명서가 전체 구성품입니다. 우선 외형부터 살펴볼 텐데요. 모형은 일반 게임 컨트롤러랑 비슷합니다.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지금 보시면 중앙 부위가 늘어나서 스마트폰은 길이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3.5mm 스티로잭이 지원되는데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위치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고, 지금 측면에 보시면 전원 스위치, C타입 포트, 이어폰이나 헤드셋 연결할 수 있는 스피커 포트, 다음에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LED 인디게이터. 손잡이 끝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B라는 부분에 로고가 있는데 바이브레이터라는 기능의 약자로 보이고요. 현재 이 제품은 소리와 진동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냥 진동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색깔로 것도 표시가 되고요. 그 기능 모드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스위치를 2초 안에 두 번 연속으로 눌러주면 변경이 됩니다. 우선 전원을 켤 때는 전원 스위치를 1.5초 정도 누르고 있다 떼면 이렇게 켜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버튼을 연속 두 번 눌러주면 파란색은 진동 모드만 쓰는 거고, 연속 두 번 눌러주면 초록색은 진동과 사운드 기능을 같이 쓰는 겁니다. 지금 C타입 포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충전을 하게 되면 하단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배터리 충전인 상태를 알려줍니다. 한 가지 아까 설명을 빠뜨렸는데, 전원 스위치를 4초 정도 눌러주게 되면 LED 색상이 들어오면서 꺼집니다. 다시 끌 때는 다시 전원 스위치를 1.5초 정도 누르다가 켜면 되고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사용하실 스마트폰이 스테레오 잭이 있어야 되고요. 스테레오 잭에 맞게 포트를 연결부터 해주고 걸려서 장착을 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게임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실행되네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게임 컨트롤러 자체, 즉 햅틱 콘솔 자체의 스피커 기능 자체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좀 체감적으로 느끼시려면 게임에서 오디오 메뉴에서 배경음은 꺼주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효과음이나 UI 볼륨음만 통해서 진동을 통하기 때문에 게임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소리와 함께 이 진동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녹화가 되기는 힘들 텐데, 게임을 하게 되면 소리와 함께 이 진동이 체감으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이 있고요. 이 진동이 엄청 세진 않기 때문에 뭐 장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무리가 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게임을 잘 못하는 관계로 시작한 이후의 내용은 녹화를 이제 끝마치겠고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